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아이유의 팔레트라는 곡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버전은 아이유 원곡 버전이 아니고요. 팔레트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아이유가 그 밴드와 함께 노래 부르는 버전이 있는데요. 그 버전으로 카피를 했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쿠스틱 버전은 원곡과는 좀 다르게 A 벌스가 8마디씩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6마디인데요. 그리고 뒤에 랩 부분의 가사도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유 그 본인의 그 심정을 담아서 가사의 내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코드보다는 타빌레이트 악보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는데요. 타빌레이트 악보 보실 때 악보상의 가장 위에 줄은 1번 줄, 기타상에서 가장 밑에 줄이죠. 그리고 가장 위에 줄은 보상에서 가장 밑에 줄이죠. 6번 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번호는 이 프렛 넘버를 이야기해요. 1번, 2번, 3번, 4번. 이를테면 여길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은 5번 줄에 3프렛이에요. 그래서 악보상에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3번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안에 이렇게 슬러 표시가 되어 있고 H, P 이런 표시들이 써 있는데요. H는 해머링, 연음을 시키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번 줄에 6번에서 7번이다 라고 하면은 오른손을 한번 쳐주시고 왼손으로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음시키는 포인트예요. 이게 반대로 된다? 네, 이게 플링입니다. 이거 연달아서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3연음, 8분음표 하나를 16분음표 3개로 쪼개는 3연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 노래 진행에서 중간중간에 악보상에 이렇게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포인트를 보이실 거예요.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때려주는 퍼커시브 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달아서 X자가 또 나온 경우는 요런 스크래치 톤 혹은 고스트 노트라고도 합니다. 8분음표 두 개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이런 박자들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져서 조금 리드미컬한 그런 진행으로 연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이 P하고 I하고 M 그리고 A 네 손가락 중에서 P하고 I 손가락이 주로 좀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다른 손가락도 사용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행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악보 설명 잘 보셨죠? 네, 코드 진행으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먼저 악보를 보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 시연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저가 천천히 치는 걸 따라서 여러분 천천히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보여드릴 거고요. BPM은 96, 조금 빠를 수 있는데요. 16분음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인트로 8마디인데요. 앞에 한마디가 예비마디로 있어서요. 총 9마디 진행이네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그 다음 마디부터 3, 4, 이에나 그 다음 이번에는 메이저 9이에요. 이번에는 한번 있고요. 이동하고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가 8마디씩 2번 총 16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위에 인트로 8마디 했던 것과 비슷한 진행이에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쭉 연결해서 16마디를 보여드려 볼게요. 가볼게요. 3, 4. 이 고스트노트 보이시죠? 들리시죠? 그 다음에 파샵 한번 쳐주고 그 다음 다시 메이저 9.
B로 한번 가요. 다시 메이저 나인.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입니다. 8마디 진행이고요. 앞에 A파트와는 코드 진행이 조금 달라져요. F#-7 그리고 B7 서스폰 이런 코드 진행이 나옵니다. 8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이고요. 후렴구, 사비 혹은 코러스라고도 하죠. 네, 사비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요. 코러스라는 말이 통칭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코러스 8마디 진행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드 진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G#-7 그리고 C#-7에서 F#7 서스포 그리고 F#/B 그리고 G# 어그멘티드 그리고 B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코드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여기서 코스노트 한 번. 그리고 3에서 또 4, 퍼커시브. 그 다음에 G메이저 7. 여기서 잘 보세요. 1, 그 다음에 퍼커시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하면 3 and 4 and 다음 진행은 A파트가 또 두 번 나와요. 앞에 패턴과 유사한데요. 마지막 A파트에서 4마디에서 쫙 박자를 펼쳐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자, 여기에요. E메이저 9을 이번에는 풀코드로 잡고 3 펼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B슬래시 D샵 3 4 C#-3. 다음 섹션은 1E나 2E까지는 기다리고요. 2E N에서부터 나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메이저 9을 잡았던 폼 다시 보이싱 하시고요. 1E나 2E 이해되셨죠? 1E나 2E N나 그리고 힘 빼신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7번 쳐주신 다음에 다시 햄머링입니다. 연결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1E and 2E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B파트 진행에서는 앞에 패턴과 유사하고요. 진행한 이후에 다시 C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B파트 진행 8마디 보여드려 볼 건데요. 여기서는 앞에 패턴과 조금 다른 게 반박자씩 뒤벽자로 밀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16분음표를 쪼개다가 뒤에 반박자가 나오는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박자 세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B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뒷부분 4마디 잘 보세요. 3, 4. 자, 여기서 1E and 2 3E and 4E and 그 다음 진행에서 C파트 진행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자 Bm7 잡고 1 and 2 한 다음에 3까지 보낸 다음에 E, N, I에서 6, 7, 6 그리고 요런 폼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햄머링과 플링이 동시에 나오게 돼요. 3연음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쪽에 이렇게 피크를 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잽싸게 손가락을 바꿔서 올려서 피크를 다시 잡고 이제 스트로크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디파트 진행인데요. 코드 진행이 이제 풀코드로 나와요. E 메이저 7 그리고 B 슬래시 D 샵은 이제 아까 우리가 잡았던 거에서 이런 식으로 잡게 될 거예요. C 샵 마이너 7. 네. 그런데 첫 번째 네 마디에서만 중간에 딱딱딱 끊는 그런 섹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8마디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그 다음에 햄머링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하고 2번 줄에 6번 프렛 눌러주고 나머지는 뮤트 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눌러주시면 연결하면 그 다음 마디는 C샵 마이너 7 여기도 햄머링 한번 1 and a 2 and a 3 and a 4 and a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연결해서 D 파트 16마디입니다. 3, 4. 다시 E 메이저 7 가죠. 이번에는 리듬이 그대로 가요. 그 이후에 다시 C파트 8마디, 8마디에서 16마디 하고 마지막 아우트로로 가는데요. 마지막 C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16마디 진행인데요. 8마디만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시 피크를 이쪽으로 보내서 핑거링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E 메이저 7부터 출발합니다. 아우트로예요. 그 다음에 페르마타에서 C 샵 마이너 7 잡고 그대로 16분은 8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N, A, 2, E 그리고 4번 손가락으로 N 그리고 띄고 A 그리고 4, E 이해되셨죠? 연결해 볼게요. 3, 4. 그 다음 Bm7 잡고 쭉 보내주시면은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코드를 설명하는 포인트를 좀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악보와 같이 매칭시켜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피드백들 주세요. 그러면 좋은 강의 컨텐츠 그리고 좋은 커버 컨텐츠로 또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유처럼 자기의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곡으로 쓰고 그리고 글도 써보고 그런 라이팅 라이프를 좀 살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강의 신청곡 있으시거나 좀 부탁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저희 채널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바빠져서요 강의를 좀 자주 못 올려드렸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쌤입니다. 홍쌤이었습니다.